누나야. 더 귀여운 꾸누누예요. 하나 누나. 응.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네. 누군데? 누군데? 얘기해줘. 아, 바로 하나 누나예요. 뭐? 잠깐. 하나 누나는 내 거래. 그런 소리야.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아니요. 하나 누나 내 거야. 아니거든. 좋아. 얘들아 잠깐만 그만해. 그만해. 하나 누나. 하나 누나 일어나 봐요. 하나 누나.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아, 그냥 나 혼자 시작해야겠다. 장난감 속 세계로 렛츠고! 고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아,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숨바꼭질 할까? 시소는 어때? 얘들아. 어? 오, 체스 안녕. 안녕. 체스, 무슨 일 있어? 아파 보인다, 크렁. 나 사랑에 빠졌어. 뭐? 사랑? 응, 그게 내가 초콜릿 가게에 갔는데 랄랄라, 맛있는 초콜릿. 아, 뭘 고르지? 저건? 와, 정말 크다. 저거 사야지. 아, 미안. 먼저 고른 줄 몰랐네. 체스도 초콜릿 좋아하나 봐. 나도 그런데. 그럼 난 갈게. 안녕. 혜티는 마음씨도 정말 곱다. 얼굴도 엄청 예쁘고. 그날 이후로 계속 패티가 떠올라. 그래서 패티랑 친해지고 싶어. 어,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맞아, 맞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지? 그냥 좋은 생각이 났다, 그냥. 뭔데? 체스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크렁. 어떡해? 우리가 불량배 역할을 하고, 크렁. 패티가 무서워하면, 크렁. 체스가 구해줘, 크렁. 내가? 그래, 크렁. 우리는 얼른 변장하자, 크렁. 오, 좋아, 좋아. 룰루랄라. 어이, 거기 귀염둥이. 어? 빵 좀 있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말이야. 참나, 뭐라고? 아니 그게. 빵이 있나 좀 궁금해서. 설마 다른 친구의 빵을 뺏겠다는 거야? 그럼 제스 언제 와, 그럼? 누가 전화 좀 해봐. 이 못된 것들! 정의의 발차기를 맞아라!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패티는? 체스,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패티한테 그냥 맞았다, 그냥. 미안.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망했어. 얘들아. 안녕. 하나 누나. 어? 체스는 왜 울어? 그게요. 그랬구나.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그게 뭔데요? 바로 멋진 이벤트로 패티를 감동시키는 거지. 아, 그냥 하나 누나 잔디, 그냥. 우와, 근데 무슨 이벤트요? 그냥 패티, 널 위해 준비했어. 어머나, 와, 정말 예쁘다. 근데 이걸 왜? 사실
계속 너와 친해지고 싶었어. 저번에 마주쳤을 때 한눈에 반해버렸거든. 어머, 그래서 날 위해? 근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뜨겁지? 그래서 말인데. 어? 체스! 엉덩이에 불 났어! 어? 불? 으아! 으아! 제스, 괜찮아? 울지 마, 그냥. 베티랑 친해지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체스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멋진 모습도 못 보여주고. 체스, 멋지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정말 우리 친구가 되는 거야? 응, 그럼. 베티와 친구라니, 야호, 신난다. 아, 그럼 베티와 체스가 친구가 됐다, 그럼. 잘 됐다, 우와. 축하해, 체스. 우리 이제 친구니까 내일 같이 소풍 가자. 좋아. 오, 우리도. 그냥, 그냥. 그래. 체스가 패티와 친구가 되는데 성공했네요.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 하나 누나, 오늘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어요. 그치? 네, 저도 하나 누나를 위해 짜잔! 꽃을 준비했어요. 와, 뽀로로! 정말 고마워. 너무 좋다. 맞죠? 나도 뽀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우와, 뭔데요? 뭐냐면 바로 플라워링 아트 미니 초콜릿 가게. 우와, 플라워링 아트 미니 초콜릿 가게.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까? 네, 빨리 보여주세요. 향기 충난단 말이에요. 짠, 플라워링 아트 미니 초콜릿 가게에는 예쁜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들이 들어있어. 우와, 이걸로 초콜릿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떡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왔지. 짜잔, 식빵과 초콜릿. 우와, 빨리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자, 이 식빵 틀로 식빵을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 꾹꾹 눌러줘야 돼, 이렇게. 자, 무슨 모양이 나올까요? 꾹꾹 눌러주면 과연? 아, 찢어졌지만 별 모양! 우와, 별 모양이다! 별 모양이야. 이제 이 빵 위에다가 네, 초콜릿으로 꾸며주는 거야. 우와! 우와, 초코펜! 우와, 완전 초코펜으로. 맛있겠다! 이렇게 나는 색칠을 해줘야지. 우와! 초콜릿이 꾸덕꾸덕꾸덕. 오, 맛있겠다. 우와!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짠! 이렇게 색칠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예쁜 하트 모양이랑 우와, 알록달록 알록달록 막대기들을 뿌려주면 짜잔! 완성! 우와, 맛있겠다! 와, 너무 예뻐요! 그치? 그럼 우리 하나 더 만들까? 좋아요! 그러자. 자, 여기 남아있는 빵으로 하나 누나 좀 놀려줄까?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 누나! 응? 저도 만들어볼래요! 그래! 저는 이 틀로 예쁜 초콜릿을 만들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그럼 저 만들러 다녀올게요. 뽀로로 어디가? 아, 저 혼자 만들고 올 거예요. 그래, 뭐 만들어 갖고 와. 네. 예쁜 초콜릿 완성. 근데 뽀로로는 왜 안 오지? 하나 누나, 저 초콜릿 다 만들었어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쵸, 하나 누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빨리 먹어봐요. 먹어볼까? 네. 우와, 이렇게 예쁜 하트 초콜릿을. 잘 먹을게, 뽀로로. 네. 하나 누나를 위해서 몸에 완전 좋은 와사비를 넣었답니다. 와사비? 아,
맛있죠, 맛있죠? 어, 그거 뭐예요? 어, 저 배트만 해줘. 맛있는 건데. 야, 네가 먹어봐. 아, 저는 괜찮아요. 전 건강해서요. 하나누나, 친구들한테 인사할 시간인데 인사도 못 하겠네요.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 아유, 매워. 친구들도 하나와 뽀로로.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친구들도 하나누나와 뽀로로처럼 플라워링 하트 미니 초콜릿 가게로 예쁜 초콜릿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하나가 가지고 논 플라워링 하트 미니 초콜릿 가게는 위에 있는 아이 버튼을 누르면 만나볼 수 있어요. 하나 누나. 왜? 어, 삐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먹어봐요. 요거는 와사비 안 들었어요. 이 초록색 있는데? 이거 녹차 맛 초콜릿이에요. 녹차 맛 초콜릿? 응, 제주도 거. 완전 맛있어요. 오, 그래? 응. 내가 한번 먹어볼게. 고마워, 뽀로로. 네. 잘 먹겠습니다.